반갑습니다. 까레라씨입니다. 오늘은 은영쌤하고 커피를 마시러 갈 거예요. 은영쌤 우리 커피 한잔하고 가시죠. 커피 뽑아드릴까요? 아니요, 그거 말고 나가서 먹어요. 또 무슨 커피 사주시냐고. 아니 나는 맛있는 커피 사주려고. 한번 속지 두번 속는. 오늘은 제가 드리겠습니다. 네. 본장님 다녀올게요. 네, 다녀오세요. 네. 오늘 내가 들고 있으니까 엄청 민망하네. 또 날씨가 또 은영 마음이네 오늘. 자 들어가시죠. 안녕하세요. 뭐 드실래요? 딸기 라떼요. 타르트는 뭐 드실래요? 그냥 클래식. 클래식? 네. 딸기 라떼 하나 하고요. 밀크티요. 아 딸기 밀크티요? 네. 딸기 밀크티 하나 하고요. 모카치노 한 잔 하고요. 그리고 에그타르트 클래식 하나, 초코로 하나. 오늘 제가 은영쌤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. 가시죠. 여기 어디 앉을까요? 여기? 여기, 옆에 때문에. 저번 영상 올라간 거 봤어요? 네, 어땠어요?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? 자기 전에 아 유튜브 잠깐 보고 갈까? 이랬는데 내 얼굴 보여? 보여? 제가 가져올게. 김밥 맛있었죠? 네 맛있었어요. 김밥 네, 맛있었죠? 굉장히 김밥 김밥 맛있었다는데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드세요.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돼. 다 드셨어요? 한 입에. 유튜브 나간 거 친구들이 보신 분 있어요? 같이 사는 친구요. 뭐래요? 잘 나왔대요. 잘 나왔대요? 네. 저에 대한 평가는 없었나요? 대표님이요? 네. 잘생겼다고 하죠. 혹시... 이런 커피숍 사장님 인터뷰 해보고 싶은데. 이런 데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여기 사장님도 매장 고객님이셔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아 의선적으로 오세요? 네. 왜 사장님이? 의정 센서님? 아니요. 부원장님 고객님이신데. 네. 자주 오셔가지고 자주 찾아. 아 의사님 얼굴 알아요? 네 알죠. 저기 아까 남자분이 있는데. 네.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. 아 그래요? 우리 은영쌤한테 미션을 하나 또 줘야겠네. 아, 그럼 여기 사장님하고 대화해본 적 있어요? 잘됐다. 그 사장님한테 가져왔고 인터뷰 하는 생각 있으신지. 이렇게 갑자기? 응, 갑자기. 인생의 변화점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. 또 취하겠네요. 사장님한테 제 유튜브 말씀드리고 인터뷰 한번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고. 제가 섭외하는 건가요? 네, 지금. 네. 네. 못하겠어요. 아 못하는 게 어딨어. 그냥 하는 거지. 괜찮아. 그냥 어차피 여기 아시는 그렇죠?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나 젊은 나이에 자영군이 되는 거예요. 저랑 일하면 또 이제 강하게 크는 거니까. 또.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. 까이면 어때? 그렇죠? 까이면 어때? 잠깐 민망할 뿐. 어차피 내일 일어나면은 잊혀질. 그 일단 은영쌤 손님이 아니니까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? 하나 더 드실래요? 김밥도 두 줄 드시는데. 다녀오세요. 우리 은영쌤이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직원입니다. 다녀오세요. 분위기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아, 화기애애하네. 아, 매장이 참 아름답네요. 오늘 미션도 아름답고 분위기 좋은데 진짜? 뭔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, 은영쌤이. 솔직히 저는 기대는 안 해요. 왜냐면은 사장님도 이제 까레라이스가 누구구나 또 직접 봐야 인터뷰를 응할 수 있는 거니까. 은영쌤 돌아오네. 어서오세요. 사장님하고 분위기 되게 좋은 거 같은데. 떨렸어요. 아 떨렸어요? 네. 가서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이 뭐래요? 약간 조금 부담스럽다고. 아 부담스럽다고? 네. 까였습니다. 아 근데 사실 나는 그 정도는 예상을 했어. 왜냐면은 제가 가도 까이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어쨌든 제가 말을 너무 못했나 봐요. 아니. 은영쌤하고 내가 같이 일해서 사는데 말 잘해요. 그냥. 되게 긴장 많이 됐나 봐요. 이걸 원샷을 해버렸네. 딸기 주스를. 많이 떨렸나요? 엄청 떨렸어요. 약간 조금 어지러워.
근데 막상 해보니까 또 별거 없죠? 지금도 계속 떨려가지고. 아 그래요? 나가니까 좋죠? 너무 쨍. 쓰레기는 왜 들고 나오셨어요? 이거요? 네. 쓰레기 아니에요? 얼음 있어요? 쓰레기 아니에요? 얼음 있어요? 네. 아 은현쌤 얼음 좋아하지? 어? 시청자분들께 또 말씀드릴 거 있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알람 설정까지 잘하시네 이제. 아니요. 은현쌤 근데 오늘 날씨 보니까 또 뭐 느끼는 거 없어요? 진짜 제 마음 같아요.